저희가 활동한 볼이 노출되지 않게 반대쪽 어깨로 볼을 이렇게 숨겨주도록 숨겨. 하나.
오늘 진행을 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진행했고요. 우리가 처음에 손을 잡는 거, 그다음 똑같은 이제 손을 잡는 거, 랩스를 하는 거, 자세를 맞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해서 분명히 잘 따라오셨고,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선수 같은 정말 느낌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,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트레이닝은 무조건 효과 있는 거를 몸소 체험하셨, 경험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기회가 또 된다면 제가 고양이 부산이라서 네, 올 때마다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, 또 저희가 또 스킬팩토리에서 내년쯤에 부산 쪽을 진출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하게 되면 오늘 또 인연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소문도 좀 좋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